우리 음대를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즐거운 관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차 소리는 동네에 전부 울려 퍼집니다. 자, 그리고 여긴 의사 선생이신 깁스 댁입니다. 그리고 저기가 앞문이에요. 깁스 부인은 텃밭 가꾸기를 무척 좋아하시는데 오늘 아침 또한 텃밭에서 가꾸는 옥수수를 찌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웹 선생 댁이죠. 저 멀리에 공동묘지가 있고요. 작지만 있을 건 다 했습니다. 하다못해 노래를 부르는 합창실까지 있으니까요. 해가 뜰 무렵 이 작은 마을은 곧 저쪽 동네의 폴란드 쌍둥이 소식으로 의사인 깁스가 신문 배달부의 크로엘에게 이 소식을 전할 겁니다. 자, 부인들이 내려와 하루를 시작합니다. 3시간도 못 주무시겠어요. 어디든 가서 쉬어야지. 정말 큰일 난다니까요. 에밀리!
엄마. 저 오늘 뭐 입어요? 와, 갑자기 내가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왜 벗어요 그냥? 아직도 벗을 게 남았어? 아니 뭐 입냐고요? 좀 조용히 해. 아버지 밤새 망신 다녀오셨어. 주무셔야지. 노란 옷 빨아서 다리 났다? 저거 색이 너무 밝다고요. 남자애가 뭐가 이렇게 아, 심한... 엄마 비어! 엄마 안 입어! 어. 쟤는 불러줬는데 왜 입을 것이지? 내 패션 센스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고. 이게 뭐니? 아침도 중요해. 천천히 먹어. 살로 안 간다. 에밀리 책 좀 치우라고. 밥 먹을 땐 책 안 보기로 했잖니. 공부도 중요하지만 몸 건강한 게 최고다. 에이 엄마, 몸도 건강하고 공부도 잘해야죠. 난 엄마를 닮아서 머리가 참 좋은가 봐요. 예, 아부는 먹기나 해. 이따 일어나시면 말씀드려 보마. 제 나이에는 살 게 좀 많거든요. 누가 살 게 많아? 뭐 스트로베리 탄산수? 아니요, 제가 무슨 그것만 마시는 것도 아니고. 물론 가끔은 돈을 써보는 것도 좋겠지. 그럼 지금처럼 써도 되잖아요. 먹기나 해. 늦겠어요. 늦겠어요. 그만 먹을게요. 그만 먹을게요. 빨리 가야 돼요. 아, 천천히 가. 안 뛰어도 돼. 어깨 피고. 잘 다녀오고, 알겠지? 올게요. 엄마가 골라준 옷 입으니까 얼마나 예뻐. 사자가 조지처럼 눈물만 해. 별로거든요. 에이, 얼른 가. 다녀오겠습니다. 아니, 뭐 엄마가 입으라 해서 입은 거야. 오늘 옷 좀 귀엽네. 조지 뭐해? 늦겠어. 빨리 와. 야. 어, 에밀리 안녕. 어, 조지. 같이 와, 같이 와. 어, 에밀리 엄마, 나 설거지가 너무 밀려 있어서. 나도 불 올려놔가지고. 이따 봐요. 제정신이에요? 아니 350달러가 얼만데? 아, 나 진짜 맞아요. 300
들고 50달러면 땅 하나를 살 수도 있는데요. 그야 남편만 좋다면. 그래 정말 여행이라도 갈 수 있다면 팔죠. 평생 소원이 유럽 파리 구경인데. 아 미친 소리지. 그 남편분은 뭐라세요? 또 안 된다고 했겠지마. 아시잖아요 안 된대요. 유럽에서 얼쩡대다 여기가 싫어질지도 모른다고. 아, 참 그 양반은. 아 그냥 살자는 거죠. 그래도 그 골동품 상이 정말 사겠다면 빨리 팔아요. 그리고 바깥 양반한테 수시로 말해보는 거예요. 나도 그래가지고 대서양 구경을 했잖아요. 부럽다. 그래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저질러 봐요. 아 괜한 소리예요. 그저 죽기 전에 영화 쓰는 동네 한번 가봤으면 했는데 거짓 불통이어가. 그 양반이 그렇지 뭐. 됐고 우리끼리 스트로베리 탄산수나 마시러 갈까요? 갈까요? 그 스트로베리 가게 탄산수 지원 봤어요? 와, 너무 잘생겼네. 우리 남편이 왕년에 그렇게 생겼었잖아. 에밀리 엄마 내가 아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니까 그냥 가요. 왜 말이 이렇게 많아. 야 에밀리. 어 안녕 조지. 야 너 그 아까 발표 되게 잘하더라. 뭘 어려운 것도 아니었는데. 하, 갑자기 담임 선생님이 셰익스피어에 대한 얘기를 하래잖아. 근데 사실 두 개 다 많이 준비했거든. 똑똑하네. 야 맞아 그거 알아? 밤에 내 창문에서 네 머리 보인다? 너 숙제할 때. 밤에? 맞아 밤에 네 머리 보여. 너 그럼 밤마다. 나 밤마다 너 맨날. 나 훔쳐봐? 아니 뭐야 왜 말을 못해? 아니 궁금해. 궁금해? 야! 아니 아! 아! 아니 내가 야! 알겠어 알겠어. 공부가 그렇게 좋냐?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뭘. 아 그런데 또 싫지도 않고 시간 보내기 좋잖아. 재밌기도 하고. 그게 재밌다고? 뭐? 야 이거 어때? 일로와봐. 일로와봐. 다음에 이 창문하고 내 창문하고 가운데 전화를 돌린 거야. 그래서 가끔 문제 모르는 게 있을 때 힌트도 좀 주고. 힌트? 해답이 아니라 힌트. 아, 그래 그 정도야. 너 정말 모르는 것만 물어봐. 진짜지. 너 약속한 거야. 나 야구하러 간다. 야 잠깐만. 한 문제만 보고 와. 야 다 물어봐. 이거 진짜 기본이야. 오케이. 89? 89? 표편. 아우 진짜 뭘 한다. 에밀리. 정답으로. 에밀리. 에밀리. 야, 글로브 어디 있어요? 아, 손에 있잖니. 아, 어? 이거 떨어졌네요. 어디? 아, 주머니 아래 있다고? 어머, 엄마 얘 눈은 있어가지고. 엄마, 조지가 말도 걸고 그러니? 많이 컸어. 몇 살이었지? 아, 몰라요. 가만. 아, 16살이겠구나. 동갑이네. 엄마. 있잖아요. 이것 좀 들어봐요. 나 오늘 발표했는데 되게 잘했어요. 저녁 때 아버지 앞에 세보려고 뭘 했는데? 셰익스피어 연극 발표요. 한 번도 안 막혔어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 아이고 나 정말 일생 연설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엄마 근데 이런 식은 것도 다발로 만들어요? 아니 이런 거 버려야 돼. 엄마 있잖아요. 나 예뻐? 요 예뻐요? 그럼 예쁘지. 아니면 엄마가 창피해 살겠니? 아 그게 아니고 요 정말 예뻐요? 글쎄 문제 없대도. 예쁘냐고? 그럼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딨니? 응? 거짓말. 정말이래도. 그럼 엄만 예뻤어요? 예뻤지. 엄마 네 마을 최고 미인이었단다. 엄마 있잖아요. 누가 날 좋아할 것 같아요? 아우 얘 피곤하다. 아 글쎄 문제 없대도 그러니 가서 그릇이나 가져와. 아우 얘는 진짜. 엄만 내 말은 듣지도 않아. 거기서 끝내줘. 시간이 흘러 밤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슬슬 귀가하기 시작하고 오늘 하루도 바쁘게 지내느라 다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보이시나요?
마을에선 부인들끼리 선거 연습이 한창입니다. 아, 물론 아이들은 공부하고 있고요. 아마 천년이 훌쩍 지나도 이런 광경은 똑같겠죠? 자라서 결혼하고 살다가 죽는 거. 오늘도 피곤하시게처럼 맥이 풀렸습니다. 자, 그들을 살펴볼까요? 미쳤는데 이걸로 안 넘어와? 아, 씨.
조지. 네? 잠깐 내려. 네. 앉아라. 조지, 오늘 내가 진찰실에 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 뭔지 아니? 너희 어머니가 장작 꺼낸 소리였어. 생각해보렴. 어머니 일찍 일어나서 온종일 식사 준비해, 빨래, 또 다림질해. 뒷마당에서 장작까지 꺼내졌니? 조지!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했지? 어머니 장작 꺼낸다고요? 그래. 그런데 넌 어머니가 만든 음식을 먹고 애써 진 옷을 입고 그리고는 뛰어나가 야구나 하지. 식모고 다 할 게 뭐니? 그걸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 죄송해요. 내일 용돈 날이지? 자, 새 말아. 아버지! 밖에 날씨 엄청 춥대요. 감기 조심하세요. 그래. 지금 몇 시지? 어? 제 배꼽 시계가 그러는데 지금 8시래요. 그 거지 같은 선바는 왜 자꾸 나가는지. 꼭 돼지 몇 단수밖에 못 내면서. 아니 아버지, 용돈 이게 다예요? 너 잘 시간 됐니? 안녕히 주무세요. 오늘 연습 너무 괜찮았죠? 신나게 춤춰. 에밀리, 에밀리 엄마. 저기, 달 좀 봐요. 감자 튕겨주겠네. 무슨 소리야? 이미 이렇게 감자가 동글동글 잘 자랄 것만. 동글동글. 어, 저기 왕감자, 왕감자. 왕감자? 맛있겠다. 오, 여기 이쁘게 잘 자랐네. 이제 우리끼리니까 말이지만 정말 해교도 너무하잖아요. 안 그래요? 누가요? 우리 합창 지휘자 말이에요. 어떻게 그래요? 어, 정말 화가 나요. 그만해요. 어떻게 성가대 지휘자가 밤낮 술독에 빠져 사냐고요. 오늘도 취했잖아요. 이건 해교도 너무한다고요. 아, 누가 몰라요. 모른 척 해야죠. 모른 척이요? 점점 더 하는데요? 아니에요. 전보다 나아진 거예요. 이 옛날보다 얼마나 뜸해졌다. 그래요, 그래요. 정말 연습할 때마다 머리가 아파 죽겠다고요. 맨날 술 냄새, 담배 냄새, 아 미쳐버리겠다고요. 아, 어쩌겠어요. 아, 언제 한번 박간 양반한테 말해봐야지. 맞아요. 이런 건 여자들이 나서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건 해대도 너무한다고요. 아니, 그 양반이 저한테 뭐라고 했나요? 아, 맞아요. 애들이 기다릴 테니까 가봐야 되겠네요. 아니, 10분만 더 놀다가요. 아니, 10분만. 뭐야? 삥삥삥! 어, 송우철 씨랑 좀만 더 있다가 계속 피가 맬 것 같아. 여보. 아, 어, 아, 여보. 지금 몇 시예요? 뭐가요? 남들하고 똑같은데. 길바닥에 서서 남편이나 보고 여자들이랑. 까칠하기는. 우리 산책이라도 하면서 꽃향이나만 들어갈까요? 누가 꽃이게? 문제가 너무 어렵나? 여기 있네. 뭐했어? 미쳤나? 아, 나 못 들었게. 아파요. 아, 저 뭐야? 아. 왜 이래? 네? 아, 알았어요. 아니 근데 그나저나 뭐 하고 있었어요? 그냥 집 봤지 뭐. 그래서 누구 형을 봤어요? 정말이지? 문제예요. 아, 그 성가대 지휘자? 그 사람 내가 잘 아는데 이런 작은 말은 안 맞는 사람이에요. 결국 어떻게 될지 들어갑시다. 에? 아, 좀만 더 있다가요. 정말 걱정은 당신이란 말이에요. 뭐가요? 어디든 가서 좀 쉬도록 해드려야지. 유산만 있다면 당장 그러려면. 그거 쓸데없는 설치 그만해요. 정말 융통성이랑 내 마음도 모르겠어. 들어가요. 됐어요. 별로 안 걸려요. 아, 뭐예요? 알았어요. 같이 가요. 혹시 들은 적 있니? 사람의 노랫소리를 내가 세상에 오기 전부터
앉아고 있었는데. 어, 방금 막 숙제 다 끝냈거든. 피곤하겠다. 뭐 보고 있었어? 달. 달 보고 있었어. 가만 보고 있으면 달이 꼭 추락해서 터질 것 같아. 야, 그럼 아마 신문마다 소문이 다 날 거야. 엄청 큰일 나겠지. 있잖아, 에밀리. 나 농과대학에 갈까 고민했었다. 농과대학? 너한테 도움이 된다면 괜찮지 않아? 가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너한테 더 이득이 되는 쪽으로 선택하면 되지. 그치. 하지만 에밀리, 만약에 누군가 널 정말로 좋아하고, 아니 물론 성격도 좋고, 그런데 선택의 갈림길이 갈라져 있다면 다른 걸 택하기보다 널 택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 말은, 만약에 내가 널 정말로 좋아하고 또 너도 그걸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할 거야? 정말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고백한다면 어떨 것 같아? 그러니까 네 말은 네가 날 좋아하는 거야. 나 대답 나중에 드릴게. 오늘 한 말은 다 잊어줘. 잘 자, 안녕. 조지! 작은 마을에선 예외가 없답니다. 네, 거의 누구나 기혼자로서 임종을 맞죠. 오늘도 두 부인께서 다른 날처럼 아침을 지으러 내려옵니다. 아, 물론 여성 관객들께서야 세상 강조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앞에 보시는 이 두 분은 하루에 세 번씩이나 식사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책에서 보던 어느 한 구절이 생각나네요. 살기 위해서 삶을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기 위해서 산다. 그 내용과 딱 알맞습니다. 이 시기엔 비가 잦습니다. 방금 막 그쳤는데 또 쏟아질 것 같네요.
결혼한다고 야구까지 그만두는 건 이상하다고요. 글쎄요, 저야 그런 재주가 없지. 안 되겠어요. 다른 사람한테도 물어봐야겠어요. 어? 아줌마님 잠깐만요! 바빠요, 바빠! 하우이씨? 어서오세요. 아, 오늘 날씨가 어떻겠어요? 안녕하세요. 그만큼 쏟아졌으면 될 거예요. 제발 그래야지. 오늘은 얼만큼 쓰십니까? 아, 친척들이 많이 올 거예요. 우유 두 통하고 크림 두 통이요. 잘 살 거예요. 제 남편도 축하한다면 전해달라고 하던데요. 고마워요. 남편분 보고 꼭 오라 그랬어요. 네, 갈 거예요. 꼭 갈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유 두 통이라 그랬죠? 한 통만 더 주세요. 네, 크림 두 통하고요. 오늘 비가 올까요? 아니요, 저 댁에서도 말했지만 갈 거예요. 아, 제 남편이 축하 말씀 전해달라고요. 고마워요. 두 분 다 꼭 오셔야 돼요. 당연히 와야죠. 안녕히 계세요. 침툴 귤상에 돈까마시 뺏겨서 그래요? 그러지 말아요. 눈물 나 죽겠는데. 앉아서 커피나 드세요. 쟤는 무슨 면도를 한다고 겨우 틈을 깨갖고 휘파람에 콧노래 떠나는 게 좋은가 봐. 그러다 거울이 되고 내내 살까 했습니다. 네! 형 못 믿어. 에이, 정말 잘 살지. 옷도 꼭 내가 춥지 않게 챙겨줬었는데. 너무 애들이라 에밀리가 잘할까? 그러고 보니 우리 결혼날 아침이 생각나네. 또 그 얘기예요? 그때 얼마나 겁이 나던지 꼭 실수할 것만 같고. 근데 신부 입장 때 보니까 얼마나 예뻤는지.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었거든. 난생 처음 만난 여자하고 결혼을 한다니. 난 얼마나 그랬겠어요. 정말이지 결혼식이 끔찍한 것 같다니까요. 아, 배고프시죠? 드세요. 뭐야? 빵이잖아. 네, 간단하니까 뭐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디 가니? 옆집에 신부 보러요. 아, 장마 신부가 비 쏟아진다. 준비도 없이 어딜 나가. 바로 옆집인데요, 뭘. 글쎄, 감기 걸린다니까? 식장에서 콜록될래? 어머니 말씀 들어라. 내일부터 날씨가 어떻든 네 마음대로 하렴. 하지만 이 집에 있는 동안 엄마 말 좀 들어. 아침 7시에 찾아가면 좋아하겠니? 우선 커피나 들어. 나 볼게요. 안녕하세요, 에밀리! 신나게 춤춰봐. 에밀리! 간다.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네. 조지구나? 네. 아, 이 맞는데. 아, 잠깐 들어오란 소리 못하네. 왜요? 그것도 몰라? 결혼식 날엔 식장에서나 신부를 보는 거야. 그거 다 미신이에요. 안 된다니까. 멋진다. 장난으로. 아, 근데 나 남들 다 지키는데 혼자 나서서 어길 필요가 어디나? 그치? 에밀리는요? 아직 다 기적도 없지. 진짜요? 그럼 드레스 끼우고 짐 싸고 다 입고 확 샜어. 자넨 장인하고 같이 앉아있기에 난 에밀리 깨우러 갈 테니? 네. 당신은 진짜 벚꽃에 신기도 말라고요. 울산 나서 진짜. 그 저도 가끔 즐겨 입습니다. 정말? 아, 그래. 어떠니? 저는 주로 핑크색으로 적을 늘리잖아요. 빵야, 빵야. 아니, 결혼 말이다, 결혼. 아, 결혼. 좋습니다. 아니 근데 왜 식장에서 에밀리를 봐야 될까요? 그거야. 결혼날 아침에 신부 머리가 복잡하니까. 오신 이분 안 그렇겠니? 이런 복잡한 거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옛날부터 남자들이야 다 그랬지. 하지만 소용없어. 결혼식을 만든 건 그놈의 여자들이거든.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지. 에밀리도요? 어! 아니야. 그 에밀리는 아니다. 아니 아무튼 결혼은 좋은 거야. 정말이라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잘했어. 너 잠깐 나와봐라. 예. 내가 아주 기가 막힌 사업 아이디어 하나 있는데. 이거 어떤 거요? 너 혹시 농장에서 양계해볼 생각 없니? 양계요? 아 그래, 닭 키우는 거 말이야. 아니야.
왜 그래 왜 그래 양대 좋잖아 양대 내릴래 혼나 아니 안 혼나 안 혼나 어. 남자로서 책임질게 어. 그 사무실로 책이 한 거 났는데 한번 읽어봐 지하에 부화기라는 이거 넣고 달걀을 넣어서 닭을 만들어 봤 아유 또 그 부화기 소리예요? 난 또 뭐 대단한 이야기를 하신다 아니요 아니요 너가 그러면 안 되지 아이 우리 먼지 메이트잖아 먼지 메이트 아이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손 좀 들어요 어 재생기 나들어 어디 있을까 어디 있지 영지 대신 진짜 어머니 에밀리 여기 있어 에밀리 여기 있어요 에밀리도 아침 먹어야지 지금은 만나기 싫겠다 네 에밀리 엄마 왔어요. 어, 수홍주 부인 여기까지 웬일이에요? 아 우선 앉으세요. 꽃은 또 왜 들고 오셨고? 애들 이제 결혼한다는데 응원차 왔죠? 사실 며칠 깨는 거 못 도와주면 좀 미안하기도 하고. 안 그래도 괜찮아. 조지. 네. 인사 드리렴. 네. 난 에밀리 깨우러 가야 되겠다. 아 안녕하세요 에밀리 엄마. 어머 조지. 오랜만이다. 그렇게 이제는 절대 안 만날 것처럼 굴더니. 결혼까지 올 줄 누가 알았겠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집에 계시니? 인사하러 가야겠다. 안 돼, 안 돼. 잘생긴 놈 들어. 어디? 네. 없잖아! 조지! 안 돼! 자, 이제 결혼식 준비를 하겠습니다. 결혼에 대해선 다들 아시다시피 불안도, 걱정도 참 많습니다. 간소한 이 마을의 결혼식은 사실 별것 없습니다. 저희가 오늘 목사 노릇을 하니까 몇 마디는 더 할 수 있겠죠. 이건 훌륭한 결혼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결혼식이라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면 가슴속 깊이 복잡하게 엉킨 것들이 있기 마련이죠. 오늘 이 연극에서도 예외는 없습니다. 잠시 이 연극은 엄숙해질 예정입니다. 신랑 신부 입장할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도 축하할 준비를 해볼까요? 아니 글쎄 오늘은 아침을 먹다 터졌답니다. 그이랑 같이 먹는데 무슨 17년간 먹던 아침은 이제 다른 집사 먹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랬나 봐요. 아니 근데 걔는 갑자기 먹다 말고 더는 못 먹겠어요 그러더니 이 식탁이 머리를 떨구고 울질 않겠어요? 식장이 진짜 예쁘네요. 둘이 결혼할 줄은 진짜 몰랐어요. 어머어머 이게 뭐야? 타르트야? 뭐 들어 왔어요? 축하하러 왔죠? 어머 저기 너무 잘생겼다 얘 왜 그러니? 저 오늘 안 될래요 왜들 이렇게 서둘러요? 좀 조용히 해 누가 들을까 걱정돼 죽겠다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결혼할게요 그래 잠깐 숨 좀 돌리고 그 목요일 저녁은 꼭 비워놓으세요 저희가 배려할게요 왜 오세요? 준비해야죠. 어, 그래 준비해야지. 미치겠어. 죽고 싶어, 아빠. 왜 그래, 에밀리. 아빠, 저 시집 안 갈래요. 겁낼 거 없어. 너무 속이 울렁거리고 긴장되고 아 싫단 말이에요. 자, 진정해라. 일단 진정하고. 전 아빠 거라고요. 제가 다 할게요, 살림도요. 아이 참. 진정하래도 걱정할 거 없다니까. 아, 걱정되겠지. 여보게, 이리 좀 봐보게. 가자. 자, 봐라. 네 신랑 갑니다. 멋진 청년이지? 아빠. 에밀리. 조지. 네? 내 딸을 데려가게. 잘할 수 있지? 그럼요. 너 목소리가 너무 작아!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할게. 그럼 좀 도와줘. 사랑한다고 해줘. 그래, 노력할게. 사랑해. 사랑해. 영원히. 나 죽을 때까지 너 하나만 사랑하
눈에 닿을 때까지 사랑하니 언제나. 조지 난 처음부터 날 찾으러 안 커!
1913년 여름이죠. 결혼을 한 건 분명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 마을 사람들은 늙어갑니다. 그동안 우리 읍내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마차가 줄어들고 자동차가 생겼죠. 그뿐일까요? 화폐의 가치는 줄어들었고 시대가 변화하기 시작하니 사람들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 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나길 반복했습니다. 자, 이곳은 공동묘지입니다. 그리고 저 아래에 그로버즈 코너트가 있는 거죠. 이곳 묘지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깁스 부인과 또 소음주 부인. 기억나시죠? 결혼식 때 그렇게 좋아하셨던. 산 사람들은 우리 죽은이들을 오래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야망도 기쁨도 고통도 사랑도 다 있고 떨어져 나가죠. 수많은 슬픔이 서린 곳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이곳을 오게 되겠죠. 죽으면 기억을 잃어갑니다. 나중에 자기가 누군지도 기억 못하겠죠. 그래도 그들의 장례를 도와줄 우리가 아주 잘하는 신문 배달부 크로에가 우유 배달부 하우이가 옵니다. 안녕하세요. 아, 가만히 있자. 크로엘이군요. 네, 오랜만이죠. 장례식 때문에 오셨군요. 이랬는데? 잠시 동생에게 맡기고 왔어요.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가슴 아픈 일이죠. 정말이지, 마을 사람들 잃지라는 마음이 너무 싫어요. 부인분께서 돌아가신 지도 벌써 2, 3년이 넘었죠? 우리 이웃집 사람들이에요. 비모는 자기가 직접 없으나요? 유족들이 대신 써주죠. 부인분과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들 거의 다 돌아가셨네요. 그나저나 장례 치르는 산소는... 아! 뒤로. 저쪽. 애플들이에요? 이 부인, 분명 아주머님의 친구분이셨죠? 그쵸. 읍내에서 가장 활력 있는 부인이었는데 실족사였어요. 실족사요? 안타깝게 돌아가셨네요. 근데 무슨 일이었죠? 누구요? 우리 아저씨네 딸이요. 몰랐어요? 어린애 낳다 그랬죠? 둘째였는데 미로 4살 찐 아들이었는데. 아, 저기들 오네요. 갑시다. 네. 누구예요? 내 며느리 에밀리요. 저런, 이 진창에 여기까지 오다니. 어쩌다가 죽었어요? 출산하다. 출산하다. 다 잊어버렸군. 참 전생엔 얼마나 좋았어요. 잘 생각해봐요. 걔 결혼식 때 얼마나 예뻤는지 졸업식 때 답사를 잘 돌렸더니 교장 선생님께서 여러 번 그러더군요. 걔만큼 똑똑한 애도 드물다고. 내가 죽기 직전에 걔들 농장에 한번 가봤는데 정말 잘해놓았어요. 어머니. 그래. 안녕하셨어요? 비가 와요. 그래, 금방들 갈 거다. 좀 쉬어라.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예요. 저도 진작 올 걸 그랬어요. 낯설어서. 어머니, 조우지하고 둘이서 농장을 잘 가꿔놓았어요. 늘 어머니 생각을 했죠.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돈으로 마련했거든요. 내가? 기억 안 나세요? 유산이요. 350달러도 넘었잖아요. 아, 350달러? 그 땅은요, 물이 잘 스며들어서 작물이 잘 자랐어요. 토마토도, 밀도, 감자도 너무 잘 자라서 굶을 일이 없었어요. 조우지도 혼자선 힘들 거예요. 산 사람들은 이걸 모르겠죠? 그래, 잘 모르지. 어머니, 저희는 자동차도 있어요. 고장도 잘 안 나요. 전 운전 못하지만요. 근데 어머니, 이런 기분은 대체 언제 없어지나요? 제가 꼭 산 사람 같은 이런 기분이요. 기다려라. 꾹 참고. 네. 끝났어요. 가네요. 어머니, 조지.
미안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함께였잖아. 아, 내가 널 좋아하지 않았다면, 아니 우리가 만나지 않았다면, 조우지랑 둘이서 사랑을 확인하던 날이요. 그럼 괴로울 까닭이 없잖아요. 그 하루를 살 때 자신을 보고 있는 또 다른 자신이 있을 거예요. 네? 산 사람들은 절대 모르는 걸 아는 상태예요. 미래요. 결국 어떻게 될지 다 안다는 뜻이에요. 그게 왜 괴롭죠? 꼭 괴로워서만 그러는 건 아니야. 여기 좀 더 있다 보면 알게 돼. 지난 일은 잊고 앞일만 생각하고 대비하는 거야. 너도 곧 있으면 알게 될 거야. 하지만 전생의 일을 어떻게 잊겠어요? 아는 게 그것뿐인데요. 글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아니요, 직접 확인해보겠어요. 행복했던 날 하루를 골라서요. 안 된다. 전 그럼 평범한 날을 골라. 그래도 충분해. 그럼 결혼 후는 안 되고, 아이 낳은 후도 안 되고. 생일쯤은 괜찮겠죠? 12번째 생일이요. 좋습니다. 1899년 2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시간을 정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루 종일이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럼 새벽부터 하겠습니다. 그날 눈이 많이 내린 거 기억나시죠? 큰 길이에요. 약국, 식품점 다 옛날 그대로네. 어렸을 때 그대로예요. 우리 집이에요. 저 하얀 울타리 까맣게 잊었었는데. 아내들 계세요? 네, 어머니께서 곧 아침을 지으러 내려오실 거예요. 어? 우유 배달부예요. 크로엘. 안녕하세요. 일찍 나왔네요. 네, 오늘은 눈이 빨리 떠지더라고요. 좋네요, 새로운 아침을 시작하는 거. 저는 이만 신문 배달하러 가볼게요. 하우이 씨, 어서 오세요. 엄마, 어쩜 저렇게 젊으실까? 미처 몰랐어. 에밀리, 일어나라! 옷은 여기 불 옆에 와서 입어라. 빨리! 많이 춥죠? 네, 저희 집 창문 영하 10도예요. 옷이라도 좀 두둑히 입으세요. 엄마, 내 파란 리본 못 봤어? 잘 좀 봐. 거기 알아서 잘 내놨다. 화장실 위에 있다니. 네. 여보! 오늘 에밀리 생일인 거 알죠? 약속 안 잊었죠? 당연하지. 여기 준비 다 했어. 우리 이쁜이 어디 있니? 놔둬요. 아침 먹을 때 보게. 에밀리! 빨리 해. 나 밥 먹어야지. 우리 엄마 아빠 저렇게 젊고 아름다웠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니. 엄마, 제가 왔어요. 어른이 돼서요.
엄마, 우리 이쁜 딸 생일 축하한다. 식탁 한번 봐. 깜짝 놀랄걸? 정말? 이건 아니야. 너무 빨라요. 아무리 생일이라도 음식은 천천히 잘 씹어 먹어야 돼. 그래야 튼튼해지지. 이 우표책은 뭔지 알지? 아까 우유 들여놓다 보니까 문 앞에 있더라. 조지가 아주머니! 추운데 웬일이야? 에밀리 생일 축하해요. 이거 엄마가 아주머니 갖다 줘요. 웬일로 이런 걸 다. 조지. 베이컨도 잘 씹어 먹어. 그래야 추위를 안 타. 엄마, 잠깐 저 좀 보세요. 아, 옛날처럼요. 벌써 14년이 흘렀어요. 전 죽었고요. 그래도 엄마 손주를 보셨고 전 조우지랑 결혼했어요. 그때 얼마나들 놀랬어요. 하지만 잠시 이렇게 다시 모였어요. 엄마, 잠시 동안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 서로 좀 찾아보고 있자고요. 이 노란 종이로 싼 건 할머니가 입고 싶던 거야. 이제 너한테 맞을 거다. 어때? 마음에 드니? 그리고 이건 엄마가 저 주시는 거죠? 얼마나 갖고 싶었다고요. 너무 예뻐. 너무 예쁘냐? 에밀리 그만해. 아, 그래, 마음에 들 줄 알았다. 가게를 다 뒤졌지? 아빠가 뭘 준비하셨는데 뭔진 모르겠다. 아빠 오신다. 예쁜 우리 딸 에밀리 어딨니? 그만. 너무 빨라요. 서로 쳐다볼 시간도 없어요. 몰랐어요. 모든 게 다 그렇게 지나가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데려다 주세요. 산마루 제 무덤으로요. 잠깐만요. 한 번만 더 보고요. 한 번만요. 안녕, 내 사랑 조지. 엄마, 아빠, 안녕히 계세요. 짝짝거리는 시계도, 맛있는 음식도, 새 옷도, 잠자고 깨는 것도. 너무 아름다웠던 이승아. 안녕. 살면서 자기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는 인간이 있을까요? 왜 그땐 몰랐을까요? 이제 알게 thank you.
앞으로도 쭉 모두 깨닫지 못하겠죠. 한순간을 그렇게 날리고서도 모두 뒤늦게 후회합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우리 읍내도 조용해지기 시작했죠. 저기 동녘 하늘에 산 뒤로 달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별이 수두룩합니다. 우리 읍내는 여전히 평화롭고요.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먼 기차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요. 그들이 슬퍼하는 동안에도 세상은 그렇게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오늘 밤 저쪽 동네에서 새 생명이 태어날 겁니다. 삶은 그렇게 꾸준히 끊임없이 순환하죠. 그리고 밤은 침묵합니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모두 잠에 들었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늦었네요. 이제 이 이야기는 감사합니다.